한국과 캐나다의 문화 교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카문화교류협회 제9대 회장에 박경진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한카문화교류협회는 오늘 서울 꽃제교회에서 제9대 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박경진 장로의 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박경진 장로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토론토대학교 한국학 후원회로 시작된 한카문화교류협회는 지난 2001년 법인을 설립하고 해마다 캐나다 해외 입양아 초청과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벌여왔습니다.